은현이는 치즈 파니니 언니가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 술 한 얹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민이는 와 진짜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그 성수동의 맛집 그 콩나물국밥 만들어야 되고 또 나는 브라타 치즈 샐러드 와 세 가지를 한 번에 아니 세 가지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랑 같은 시간대에 맞춰야 되는 게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자, 먼저. 어머. 이건 진짜 프로의 냄새가 난다. 아이고야. 강력분을 175g. 그리고 저는 원래 계량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베이킹은 꼭 계량을 해야 돼요. 베이킹은 꼭 해요. 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베이킹은 계량을 안 하면 반죽이 되면 다 망쳐요. 다 망쳐요 그냥. 쌈, 강력분 120g. 됐어. 설탕 25g. 후소금이 12g. 이스트 6g을. 이렇게 밀가루에 코팅을 각자 시켜줘야 돼. 서로 부딪히지 않게. 마지막. 200g 우유. 자, 계량은 끝! 좀 지어짜듯이. 반죽하는 실력이 장난 아닌데. 찢어져!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찢어져! 아니 고통스러워. 판 자체가 저 약간 수타면하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야 아, 이거 고통이 아닌데. 떡 같다, 떡 만들지. 아, 이거 천하장사 그 이미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화면 많이 나오네요. 스트레스를 저걸로 푸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하고 나면 진짜 팔 운동한 것 같아요, 약간. 실온에 살짝 녹여놓은 버터를 한. 와, 근데 이제 버터를 넣기 시작하면 약간 글루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마지막 1분 더. 정말 힘들어요. 와, 다 하면 될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해서 내가 매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됐어요? 오! 이 정도면 됐다! 투명해. 오, 진짜 잘 찢어졌는데? 그럼 이제 얘를 1차 발효를 살짝 끓여서 넣어주고 식혀줘야겠다. 여기가 제일 따뜻하겠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네요. 네. 저게 중요한 게 다른 음식하고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맞아, 와, 부풀어 올랐어. 어허허, 아주 좋아. 자, 가스를 슉 빼고. 아니, 자기가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둥글려지면 예쁘게. 둥글린 모양이. 맛있을 것 같아. 뭔가 잘 나올 것 같아, 이 기분 좀.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음식을 만들 때 손에 뭔가 쫙 감기면 아, 잘 됐다, 딱 그 느낌. 맞아, 있지. 그게 반죽이 딱 그래요. 그래서 15분만 휴지시켜줄게요. 이제 중요한 작업. 빵 성형이 중요한데 이걸 빵 성형이라고 부르지? 왜 성형? 아, 성형 모양 만들어주는 거지. 밀대로 밀듯이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여기 집어주고 여기를 모아서 콕 집어주고 돌려서 여기를 손끝이 예사롭지 않네. 진짜 손재주가 좋으시네. 금손이네 진짜. 잘 됐어. 왼쪽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고 들어가는 거 이제? 아니요, 이제 밑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요, 3차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정성이네요, 이제. 많이 부풀어 올랐어. 오. 얘들아, 예쁘게, 예쁘게 나와라. 자, 좀 이따 만나. 안녕. 제 빵 학원에 다녔어요? 아니, 안 다녔어요. 그 영상 보고 그냥 배우고. 아, 영상 보고 진짜요? 대단하다. 약간 스타일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영상 보고 그냥 따라하는 스타일. 얘네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성수동의 맛집
그 콩나물 국밥. 근데 이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 콩나물이 되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각사각 해야 돼요. 네. 씹히는 되게 너무 삶으면 푹 익어버리거든요. 한식도 식당 아줌마로 바뀌었네요, 이제. 네, 이제 한식이죠. 이제 한식이네요. 한식. 해본 적이 없는데, 콩나물 국밥. 아니, 먹어보면 딱 맛 나오지. 할 수 있어, 음식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 음식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이놈의 너 뭐 필요하지? 아니 맨 처음에는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갈까 하는데 이제 콩나물만 언니. 사온 거죠 콩나물만. 거기 국물 맛이 어땠던 것 같아? 시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진했던 것 같아? 시원한데 뭐가 진한 맛도 있어. 콩나물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걸 잘 잡아줘야 돼. 와. 언니는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밑반찬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 편이에요. 와. 어휴, 트러플 칸이 따로 있어. 와, 트러플 토마토가 있어요? 네, 토마토 페이스트. 너희 서준이가 트러플을 너무 좋아. 저거 진짜 약간 매콤. 트러플 토마토 먹고 싶다. 난 트러플 맛을 아직도 모르겠군요. 이게 요리하는 사람은 저게 다 보석 아니에요. 야. 아니 이게 예술치가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대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담은 거예요? 네 제가 담갔어요. 이 정도면은 일주일에 매일매일 요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정말 하루 종일 요리해요 제가. 아 이거 얼마나 좋아.